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19년 11월 24일 일요 경마 조철 스타일 진검다리 배팅 예상 방송 시작합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 토요 경마도 끝났고요. 자, 이제 11월 월말 마지막 일요 경마입니다. 어제 금요 경마도 그렇고 오늘 좀 전에 끝난 토요 경마도 그렇고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우리 팬 여러분들께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자, 특히 오늘 토요 경마는 야, 이거 무슨 뭐 1-3착도 있었지만은 이거 뭐 조철이 멘탈이 털렸어요. 조철의 멘탈이 털렸어요. 야, 무슨 뭐 터져도 날뿌리하게 터지고 전혀 생각을 못했던 조철의 이 마번 안에 있는 어떤 그 상식 밖에 배당으로 터진 경주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조철이 좀 속수무책이었다 그렇게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요 뭐 핑계가 없습니다. 오늘 조철의 예상 부진한 거 여러분들께 상당히 죄송하다 사과 말씀드리고 이런 것도 마음에 담고 있으면 내일 일요 경마 안 되죠. 어쨌든 경마는 결과가 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핑계가 없습니다. 일단 뭐 오늘 토요일 경마 뭐 꼴라게 3개 맞췄는데 6경주 예고 드렸던 단통 게임 4경주 6경주를 두 개를 단통을 예고를 드렸는데 4경주는 터져버렸죠. 6경주는 A급 단통 3번 6번 뭐 6번 3번 라운 탑맨의 3번 막 컴플리트 캡틴 단통 하나 맞았고요. 11경주에 11번 흑전사 놓고 빨갱이한 대소구멍 뚫렸죠. 딱 한 분형이었습니다. 4번 불의고리 11번 흑전사 4번 11번 복승식 4.3배가 나왔는데 자, 아무튼 11 놓고 때린 게 아니고 4번을 불의고리 놓고 때려가지고 나머지 받치기들은 마번이 뭐 11 놓고 받치면은 말이 안 되죠. 4 놓고 받쳤기 때문에 받치기 배당도 괜찮았고 자, 아무튼 11번 4번 완짱으로 갖다 때려 먹었고 제주 5경주에 6번마 전형 로울 놓고 자, 이 경주도 뭐 대끼리 준대끼리 다 꺾었습니다. 3번 정성으로 4번 믿음비상 이런 거 1번 아라신화가 들어오면서 복승식 7배 야, 뭐 초라합니다. 그런데 진짜 아쉬웠던 게 한 두 개가 좀 있는데 제주 7경주 오늘 하나 메인 승부 걸었던 제주 7경주 메인에서 4번 당대가문에 야, 이게 거의 백판이었는데 5번만 무궁무진 25.9배 한 26배짜리인데 메인 끝났다 그랬어요. 끝났다 그랬는데 야, 그 8번만 백록장원이 요만큼 코차로 따고 들어오더라고. 코차야 코차. 5번 4번이 이겼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26배 먹었다 했는데 연병하고 그것도 코차로 따였고 9경주 메인 승부에 과천시장배였죠. 8번만 스피던 놓고 때렸는데 적중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번만 라운포스트 팔리는 놈 딱 3군형이면 되는 건데 현행 경합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6번만 라운포스트를 꺾었더니 야, 그렇게 선행을 편하게 보내줍니까? 이런 게 이제 경주 전개 생각하는 거하고 삑사리가 나는 겁니다. 분명히 선행 마필들이 많았어요. 선행 마필들이 많았는데 그 6번만 라운포스트를 그렇게 쉽게 놔주는 바람에 땅 하고 편하게 봤는데 속으로 조졌구나 했습니다. 이것도 1-3착으로 끝났고 그나마 조금 1-3착 중에서 오늘 1-3착이 또 몇 개가 있었는데 과천 3경주에 이게 1-3착에 3복이 붙어가지고 호크알이랑 2번 농부의 수차에 8번 초강령 2번 8번 한 방으로 때려놓고 4번 백판이었죠. 호크알이랑 이거 받쳤는데 야 8번, 2번, 4번으로 들어왔으면 여기서 상한가 나온 거죠. 8번, 4번, 2번으로 들어오면서
999 터지고 삼복승이 93.6배예요. 네, 조철대 삼복승 한 5만 원 샀는데 우리 팬 여러분들도 뭐 1만 원, 2만 원요 정도 사쳤다고 문자가 좀 주고 그러셨어요. 자, 아무튼 오늘 뚜껑 열리는 하루였고, 여러분들께 지금 금요일 경마도 꾸리꾸리했고, 이거 토요일 경마, 이거 뭐 조철이 전혀 힘을 못 썼던 그런 하루였기 때문에, 자, 이거 일요 경마에서 조철이 좀 어깨가 좀 무거워졌습니다. 두말 않고 일요 경마에서 조철 스타일로 한번 멋지게 한번 때려 볼게요. 뭐 여러분들께 뭐 죄송하다, 사과드린다 이런 말 해봐야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죠. 내일 일요 경마에서 무조건 이기는 걸로 해서 여러분들께 역시 조철이구나 소리 한번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달리겠습니다. 자, 내일 일요 경마 초반 1경주 내일 좀 일찍 서둘러 갖고 승부 한번 보자고요. 자, 1경주에 좀 먹을 콩이 있기 때문에 자, 1경주 스타트로 해갖고, 4경주는 단통입니다. 자, 1경주, 4경주 출발해갖고, 6경주, 8경주, 10경주, 1, 4, 6, 8, 10. 그 다음에, 부산교차, 3경주와 6경주고요. 메인 승부가 6경주, 8경주, 10경주. 그 다음에, 부산교차,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나머지 경마도, 토요 경마 아쉬웠던 거, 일요 경마에 한번 싹 쓸어 담아가지고 멋지게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돈질 들어갈 조철의 실전 배팅, 징검다리 일요 예상, 자, 추천 승부처, 자,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들어갑니다. 자, 먼저 오늘 첫 승부처, 1경주입니다. 오늘 초고 뚜껑 열리자마자 한 구라 찍어 먹자 예고를 드리는데요. 예, 국산 유권 1300 별정 시형 2세 마필들, 신예 마필들 접전인데, 자, 대가리 놓고 후차 제대로 한방 찍어 먹고 출발합니다. 자, 송은길 마방의 8번마 JS 캡틴입니다. JS 캡틴. 직전 경주 나름 센 편성이었는데, 뭐 선행 경합을 하면서도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약한 상대 만났고요. 기승기수가 김정준이라서 조금 불안한데, 자, 그럴수록 김정준이가 이거 욕심을 낼 겁니다. 문세영이가 지금 부재 중이기 때문에 송문길 마방에서 이거 정준이가 능검 받아놓은 거 아닙니까? 정준이 태어났는데 한구라 시원하게 때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뭐 정준이 돼서 배당이 조금 올라갈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들 8번마 JS 캡틴 쌍승시까지 노리는 쌍복 대가리 놓고, 자, 이번 경주 승부처 직전에 방관방 딱 나온 놈한놈 제대로 조철의 눈깔에 찍혀 있는데, 자, 그놈이 이놈저놈에 밀려서 좀덜 팔리고 가도 안 되는 놈들이 좀 팔리고 있기 때문에 자꾸 후보군에 김덕현이 1번마 테라피스트, 이철경의 3번마 빅리버, 김동주의 6번마 퓨처파이어, 빅터리의 11번 보헤미안 뮤직, 그다음 다나카의 12번 짱돌. 자, 요 다섯 마리 중에 한 군역 갖다 쓰십니다. 불안한 인기만 두놈 꺾어 놓고, 다섯 군역 중에 한 구라 갖다 쓰시는,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제대로 한방 붙일 자신 있으니까. 8번마 JS 캡틴, 쌍승시까지 노리는 쌍복 대가리 놓고, 제대로 한방, 짭짤한 배당입니다. 불안한 인기마필 두놈 꺾어내면 충분히 먹을 콩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무조건 적중입니다, 무조건. 에뭐 1경주부터 비적중이면 이거 김세죠. 적중에 자신도 있고 주력 한 방으로 꼭 때려 먹고, 오늘 일요 경마 산뜻하게 출발할 테니까, 자, 1경주 찍어 먹기 한방 시원하게 먹고 출발하시자고요. 자,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4경주입니다. 혼합 4군의 1300 핸디캡이고, 핸디캡. 자, 시간이 좀 약간 늦었어요. 오늘 이 차가 좀 막히더라고요. 경마 끝나고 오는데. 그래서 방송 시간도 좀 늦고, 이게 업데이트 돼서 올라가려면 뭐한 10시나 될것 같은데, 후딱후딱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번 4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인데, 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자, 이번 경주는 두놈 땡땡 단통입니다. 어제 토요 경마 두놈 땡땡 단통해서 두개 추천드려가지고 한개 성공했는데, 자, 요거 4경주 오늘 두놈 땡땡 한
황불합니다, 이거. 이거는, 어제 6경 졌나요? 배당이 너무 안 나왔어요. 복승식 뭐, 점배당 나왔는데. 1.5배인가요? 자, 이거 4경주는 그 정도 배당 아닐 겁니다. 분명히 이것도 메이드 당통. 황불아. 이건 뭐, 뭔 말이 필요합니까? 당통으로 갖다 찍어 먹는 그런 경주인데. 자, 승부의 중심에 있는 마필은 최용고마방의 안토니 5분마 DK퍼밀이죠. 직전 경주에도 제가 이거 대가리 놓고 추천을 드렸고. 적정거리, 1300이 적정거리죠. 앞방, 뒷방 다 있는 놈. 앞에 가도 되고, 뭐 외곽에 임기원이 11번 멋진 왕자 같은 게 갈고 없고 넘어가면 보내주고 쫓아가도 되는데, 뭐 안토니오 기수 선행받고 한 바퀴 돌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나머지 어떤 놈이 두놈 땡땡이냐. 1번만 레벨탑 있죠. 인코스 2점에 선입전개 가능한 놈이고. 김용근이가 계시면 3번만 썬더비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건받고 나오는데, 상범이가 발주가 좀 늦었는데 뒷심 분명히 보여줬던 마필이고, 1300 노리고 나왔습니다. 자, 이 4번마 찰리 스타일도 직전 경기에 데뷔 2전 차에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자, 이것도 거리 늘려서 나왔습니다. 직전 경기 호전된 모습 분명히 보여줬고, 멀로기스가 기승을 한 8번마 마보스도, 자, 이게 그 오늘 토요경마 대상 경기였죠. 스피돔 2차겠죠. 이 스피돔하고 같이 딱 붙여놨는데, 자, 이 마필이 스피돔을 넘어가는 그런 그림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8번마 마보스. 훈련시 모습. 별이다, 이거. 자, 11번마, 멋진 왕자 12번마 문학킨도. 데뷔전부터 곧장 입상 성공을 했던 11번마 멋진 왕자. 그 다음에 능검시의 기본 능력 보여준 2역의 12번 문학킨. 자, 요 마필 단평을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께 왜 드리냐면, 자, 여러분들이 대충 어떤 마필인지 알고 붙으시라는 얘기입니다. 뭐, 조철의 유리 예상을 꼭안 듣더라도, 아, 이런 말이구나, 이런 말이구나, 대충은 아시고, 복기를 할 때도 좀 도움이 되시라고 단평을 해드리는 거니까. 자, 5번만 DK 범위를 놓고, 뭐, 긴말 필요 없습니다. 단평입니다. 예측금 5장만 딱 때려가지고, 자, 이런 거에 또 무리하면 안 되죠. 단통 승부에 뭐 예측권 20장, 30장, 50장 그런 건 옛날 5대나 하는 그런 배팅이고, 여러분들은 배팅을 해도 그런 배팅은 아닙니다. 뭐 제가 일부러 예측권 5장 뭐 쓰는데 돈 듭니까? 10장, 20장 써놓죠. 근데 5장이라고 써놓은 거는 그렇게 욕심내지 마시라는 얘기고, 자, 이런 경기는 단통으로 한번 때려볼 만하니까 딴 것들 싹 꺾고 항구역으로, 당구역으로 한번 쑤셔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자, 4경주. 자, 오리지널 두놈 땡땡. 중칠 때까지 단통을 한번 때립니다. 자,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도 해주시고. 자, 이제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6경주, 8경주, 10경주. 오늘 3개 메인 승부처인데요. 자, 달러 박스 3개 다 시원하게 한번 때립니다. 자, 먼저 6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국산 5군 1300 핸디캡이고요. 야, 이거 인기마 접전입니다. 5군 1300. 자, 안토니오 기수의 1번마 비리투스. 자, 이거 직전 경주에 우리 항구라 딱 붙여갖고 완짱으로 갖다 때려 먹었죠. 이제 승군전 맞았는데. 자, 감량 1km 받았고 안토니오 1번 게이트. 자, 선행 출항이 나갈 수 있겠죠. 이철경의 2번마 스트롱퀸도, 훈련시 모습은 이거 덜덜한데, 야, 이 실전에서 꾸역꾸역 잘 뜁니다. 문세영이, 이철경이 계속 2연속, 3연속 입상인데, 멀로까지. 자, 이것도 인코스 2점, 선행가는 마필들 보내놓고, 선취입전개 유리한 마필이고. 자, 하만식의 3번마 싱그라운 타임도 직전 경주 다시 호전세 보이면서 반과 한번 꼈습니다. 3착으로 올라오면서. 자, 1300 가능성 보여줬고. 자, 500km 넘는 거구의 마필이죠. 4번마 스트레토. 자, 이 마필도 선행 선입. 최근 좀센 편성에서 뛰어왔던. 자, 빅투어 한장의 4번마 스트레토. 자, 7번마 럭키법전도. 자, 직전 경주에는 문세인이가 탔더니 이거 갖다 선행으로 그냥 내빼버렸죠. 끝걸음이 조금 무뎌지는 그림은 보여줬습니다만. 자, 김덕현 기수가 탔는데, 자, 7월 20일 날 김덕현이가 탈 때는 선행으로 탄게 아니라 붙잡고 따라오면서 추입으로 탔었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박재우 마방에서 김덕현이 태워놨는데,
자, 선행 싸움 무리하지 않고 따라가는 전개로 나올 거로 보이고. 자, 외곽에 9번마 싱싱장수도 기본 능력상, 기록상, 주파 기록도 밀리지 않는 그런 마필입니다. 1300. 자, 1분 21초 때 끊어내는 마필인데, 9번마 싱싱장수 있고. 자, 이어기가 기승을 한 12번마, 비사연이라는 마필도, 자, 김정진이에서, 자, 이제 2역기시로 딱 바꿔놨습니다. 냄새가 좀 펄펄 나는데요. 자, 요 정도 마필 안에서 대가리도 있고, 아나짜리 붙이는 마필도 있는데, 자, 요번 육경주. 자, 요번 육경주. 이 인기 1위가 뭐가 팔릴까요? 자, 근소하게 아마 빅터르기스의 4번마 스트레토가 대가리 팔릴 것 같은데, 자, 우리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자, 일단 팁을 드리면, 4번마 스트레토는 와도 후착이다. 뒤를 돌려놓고. 자, 요놈을 째러갈 상승식, 복증식 대가리. 자, 따따블까지 한번 노릴 수 있는 살라박스 쌍복 대가리가 있습니다. 4번마 스트레토가 현장에서 대가리 팔리겠지만, 조철의 달라박스 대가리 메인 승부, 최대 승부, 예측권 20장 무조건 한 배 타고 조철의 달라박스 놓고 시원하게 벤싼데 때리러 갈라니까. 자, 육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뭐 두 말 않고 적중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자, 육경주 메인 승부 함부로 하시자고요. 자, 두 번째 메인 승부 8경주입니다 국산 5군 1700 별점 B형.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이게 육경주 메인 승부랑 거의 비스코리합니다. 뭐 마필명만 달라졌고 경주 거리만 달라졌지 패턴이 똑같다는 거예요. 국산 5군의 1700 별점 B형입니다. 아까 육경주는 국산 5군의 1300이었고, 자, 이거는 국산 5군의 1700입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인기 대가리가 6번 함양산삼입니다. 또 덕현인데 8경주 그죠? 예, 덕현이가 대가리 팔리는 거 맞습니다. 덕현이가 대가리 팔리는데, 자, 이거 깨러 갈놈 하나 놓고 또 때립니다. 이거 깨러 갈놈 하나 때리는데, 거기에 다나카 기수의 2번마 킹스캐리지 선행 가고, 김덕현의 6번마 함양산삼이 따라붙고, 2번 6번 아마 대길이 갈 것 같은데, 뭐 6번마 함양산삼도 앞말이고, 앞말이지만 경주거리 적응 다 했고 직전에 호전된 모습 보였고, 자, 김덕현이 차분하게 말 잘 타죠. 신인 기수인데, 거기에 다나카 기수, 우리의 다나카 기수, 자, 2번마 킹스캐리지 선행 트라이 이빠이 쏘고 나가는 겁니다. 직전 경주 아쉬운 3착이었는데, 자, 이번에 안쪽 게이트로 들어왔고, 1700 경주거리는 늘었지만 안쪽 게이트가 유리하죠. 1700을 스타트 빵 하자마자 바로 코너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1700에는 선행 마필들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자, 2번 게이트 잡아들은 2번마 킹스캐리지 6번 2번 2번 6번 자, 대끼리 막건 가는데, 자, 이 대끼리 막건 깨러갈 달라박스 한 놈을 노리는 경주가 바로 8경주다. 자, 걸리면 무조건 이거 상한깜방 가는 겁니다. 상한깜방 가는, 자, 조철의 오늘 두 번째 달라박스 뭐 8경주 과천 8경주 6경주하고 8경주하고 비스코리 하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상한깜 막건을 지켜줄 벤스한테 때려줄 한 놈, 그 놈을 놓고, 자, 뭐 구멍수도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6번 함양산샘이나 2번 킹스캐리지, 그 외에 복병 한 마리만 딱 가져가면, 자, 이번 경주 달라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오늘 두 번째 상한가 메인승부 예측권 20장 대끼리 막건 너나 사라 해놓고, 자, 우리 시원하게 한구라 하는 8경주 달라박스 메인승부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 과천경마 세 번째 메인승부, 자, 10경주입니다. 10경주. 네, 혼합 3군의 1800. 별점 B형으로 열리는 10경주.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중간에 달라박스, 달라박스 두 개 메인 승부 때렸는데, 자, 마지막 세 번째 메인 승부는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입니다. 예측권 20장 대가리 한 방 붙여가지고. 자, 박태종 기수의 7번마 콜윈입니다. 콜윈. 예, 이게 현장에서 인기 1위 갈 겁니다. 인기 1위 갈 건데, 제 생각에는 아마 단승시간 3배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아사부사하게 팔린다는 얘기죠. 인기 1위가 가는데,
자, 이런 경주는 평균 배당이 높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7번 마 콜윈. 자, 이거 대가리입니다. 자, 이거 7번 마 콜이니 부담 중량 뭐 2kg 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혁이가 한방 쏘고 최범현이가 한방 쏘고 그랬는데 이게 뭐 빠른 놈들 얘 독땡이죠. 그냥 박태정께서 밀고 나가는데 어떤 놈이 옆에 가서 붙을 놈도 없고 1900에서 1800으로 경주거리도 줄었고 이게 대가리예요. 근데 뭐 다른 놈들이 지금 긴가민가하게 많이 팔리는데 덕분에 우리는 높은 배당 먹게 생겼습니다. 자, 식경주 현장에서 뭐별 이상 없으면 박태정의 럭키 세븐 7번마 콜윈 승리를 부른다 아닙니까? 영어 해석해 보니까 콜윈 승리를 부른다요. 야, 약한 상대 만난 것 같은데 다른 애들이 바람이 불어요. 대가리입니다. 7번마 콜윈 쌍복 대가리 놓고 자 후보군으로 1번마 파이트 투데이 2번 환상스타 3번 슬링스톤 4번 에버더 챔프 6번 서울탱크 8번 조은이가 9번 제왕의 별인데 우리 팬 여러분들께 일단 한 마리 좀 꺾어 드릴게요. 우리의 또 김용근 기수 4번마 에버더 챔프 대가리 대가리 2연승 때리고 올라왔죠. 2연승 때리고 올라왔는데 자 이번 경주는 상대 마필들이 좀 셉니다. 현장에서 이것도 어양부영 4번마 에버더 챔프 판일 텐데 자 조철 우리 유튜브 팬 여러분들은 4번마 에버더 챔프 인기마 조금 팔리는 건데 요거는 꺾는 마필로 말씀드리고 자 1번 파이트 투데이 2번 환상스타 3번 슬링스톤 6번 서울탱크 8번 조은이가 9번 제왕의 별자요 중에 한방 어떤 놈을 갖다 붙여도 이거는 사강감방 때릴 수가 있습니다. 자 때리고 받치기 두세 방으로 압축하면 자 식경주 메인 승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식경주 7번만 콜윈 쌍복 대가리 놓고 독땡으로 갖다 꽂는다. 자 콜윈 대가리를 놓고 자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때리는 그런 경주 식경주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부상 교차 딱 깔끔하게 두개 골랐는데요 두개자 3경주하고 6경주죠 부산 3경주하고 6경주인데 자 먼저 오늘 부산 3경주입니다 국산 3군 1600 핸디캡이고요 야 이거 혼전 접전입니다 이번 경주 아주 재밌는 경주인데 자 부산 3경주가 예, 3번마 원더풀 모닝이 아마 대가리 팔릴 겁니다. 그죠? 원더풀 모닝 대가리 팔립니다. 뭐, 직전 경주에 상당히 여유를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자, 이거 다시 한번, 요번엔 앞에 못 가죠. 앞에 못 갑니다. 왜 그러냐면, 5번 영성 파이팅, 8번 파워 윈디. 자, 얘네들 둘이 빠르기 때문에, 3번마 뭐, 원더풀 모닝 따라가도 되는 놈이지만, 자, 그래도, 앞에 못 갔을 때는, 부러질 수도 있겠다. 유현명의 5번마 영성 파이팅. 이놈 역시도 지금 부담 중량이 너무 높아졌어요. 3.5kg. 최근에 꾸역꾸역 최시대가 타고도 입상에 성공을 할 만큼 주신은 올랐는데 기본 능력 분명히 있는 놈이지. 얘가 그 4월달인가요? 4월 7일날 열렸죠. KRA컵. 인권위가 타고 현장에서 좀 팔리게 했어요. 그때 6차 했었나요? 전개가 좀 꼬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자, 5번마 영성 화이팅. 3번, 5번, 3번, 5번. 두 마리가 대끼리가 가는데, 자, 요거 깰놈. 요거 깰놈 한놈 노립니다. 뭐, 내용 딴거 있습니까? 3번 원더풀, 5번 영성 화이팅. 두 놈이 대끼리 팔리는데, 요거 깰놈 한놈 노리는 놈이 있기 때문에, 고놈 놓고 두 방이면은 깔끔하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부산 3경주, 달러박스, 3번, 5번, 3번, 5번, 대끼리 맞건 깰놈, 한놈딱 걸려있다. 자, 선취입 전개 가능한 고놈을 놓고, 3번, 5번, 이거 두방 때리면 될것 같습니다. 자, 3경주,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짭짤하게 중배당 두 방으로 때립니다. 3경주, 현장에선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부산 메인, 6경주. 자, 대상 경주. 시원하게 또 상한가 한번 가시자고요. 이번 6경주는 제가 대상 경주 이
CG를 안 썼어요. 그냥 달러 박스로 내가 표시를 해놨는데, 자, 경남 도민일보배 대상 경주입니다. 자, 오픈으로 열리는 1200입니다. 이거 대상 경주 지난주에 열린 거 좀 열받았죠? 아, 좀 아쉬움이 남았는데, 1, 3차. 배당도 한 열몇 배 나왔는데, 느닷없이 백문 백답. 백문 백답이 뛰어들어오는 바람에, 우리 마권이 깨졌던 아픈 기억이 있죠. 자, 요거 부산 육경주입니다. 부산 육경주. 요번 경주, 부산 메인 승부인데. 자, 4번마, 닥터컷은, 오랜만에 1조 백광열이네가 대상 경주 한번 들어 올릴까요? 거기에 19조 마필 두 마리 나왔죠. 5번 금화캐벌리 추임마, 14번 시드니 망치 선임마, 거기에 울딜리 마방의 3번마 퀸 오브 더 이어, 그다음에 김보경이네 2번 스페이스 마린도 복병이죠. 자, 요 정도 마필들인데, 눈 딱 감고 지금 인기 1위가 아마 4번마 닥터카슨이 갈 것 같아요. 자, 이게 선행을 좀 편하게 가야 되는데, 3번 퀸 오브 더 이어가 가만 냅두겠습니까? 이거 위험매이가 죽을 때 죽더라도 갖다 비빕니다. 이거 지가 선행을 가든지. 자, 외곽에 12번마 판타스틱 로드라는 마필도 빠르고, 서승훈이의 14번마 시드니 망치도 최근 조식발이 바짝 올랐습니다. 자, 문제는 5번마 금화캐벌린데요, 발주가 느리죠. 이놈은 단거리 1200입니다 발주만 잘 나오면 분명히 가능성이 있고 능력이 있는 마필인데, 자, 발주가 관건인 5번마 금악해버리까지. 자, 과연 어떤 놈이 대가리냐 이거죠. 대상경주 경남 도민일보배 대가리. 조철의 레이더에 딱 잡혀가지고, 자, 이거는 조판 뜨자마자, 너희들 조철한테 대상경주 또 한 번 걸렸다. 삘이 짜라락 꽂혀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자신 있습니다. 이거 경남 도민일보배 자신있게 한 번 뗄 테니까, 자, 조천하고 함부로 하시자고요. 대가리 팔리는 4번마 닥터카슨 놓고 때리는 경주가 아니고, 조천이 노리는 이놈이 쌍승식까지 때리고 올라오는 겁니다. 자, 조천의 달러박스 상복 대가리 놓고 예측권 20장 벤샤네 부산 6경주 기억하십시오. 조천 자신있게 때린다 그랬습니다. 경남 도민일보배 대상 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11월 24일 일요일 부산교차 서울과천경마, 예, 조철스타일 증검다리 실전배팅 예상방송 일요경마 모두 마쳤는데요. 자, 내일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돈질 들어갈 승부처 다시 한번 공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1경주부터 들어간다 그랬어요. 1경주 이거 꼭 한번 붙어야 됩니다. 대가리 놓고 시젤이 한방 때려 붙여먹는 그런 게임이라 그랬죠. 1번 1경주, 1경주 4경주 1, 4, 6, 8, 10 1, 4, 6, 8, 10 부산교차 3경주와 6경주고요. 메인승부 6경주, 8경주, 10경주, 그 다음에 부산교차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내일 11월 24일 일요경마 자신있게 한방 때리겠습니다. 뭐 금요일 토요일날 좀 아쉬웠던거 멋지게 한구라 하고 끝낼테니까, 자, 여러분들 조철하고 함께 내일 일요경마는 조철이 대가리 깨서라도 무조건 이기고 올테니까, 자, 조철 믿고, 자, 내일 현장에서 여러분들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자, 요거 방송 끝나기 전에, 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꼭 체크해 주시고, 알람까지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면서, 자, 2019년 11월 24일 일요일 조철스타일 일요경마 예상 모두 마치고, 자, 내일 현장에서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